지난 24일 노스브룩 소재 힐튼 호텔에서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의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젝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미국 내 장애인들이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담당을 맡은 로터리 클럽 김종호 준비위원장은 그동안 국제 로터리 승인과 한국 영주시 로터리 클럽의 협력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로터리 클럽이 옛날에 해외 프로젝트는 했습니다. 도미니칸 리퍼블릭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클럽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몇 사람만 알고 있지 전체 회원들은 좀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처음으로 아마 우리 디스트릭트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긴 일을 두 번째로 우리가 현지에서 이걸 인터내셔널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요? 네, 처음으로. 그래서 현지 우리 한인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또 한인들 속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YMCA가 우리 장애인 그 훈련에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미팅 때 이야기한 대로 금메달을 13개나 땄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 YMCA하고 미랄 선교회하고 이렇게 우리 한 팀이 돼서 이 그룹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기부받은 펀드는 62,425불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부금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62,495불이 첫 해에 우리가 쓸 돈이 그렇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아마 액수가 점점 더 매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카페 보카로 김종호 준비위원장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움츠려만 있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로 나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세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대부분의 반 이상의 장애인들이 직장이 있는 걸 원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이 꼭 뭐 경제적인 이유도 뭐 좀 있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에 내에서 그 사회 활동을 한다는데 굉장히 그 이의가 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프라이드를 느끼고 자신감을 갖고 그것은 이제 굉장히 크고.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로터리 클럽과 노스브룩 YMCA 그리고 미랄 선교단이 협력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YMCA는 장애인 트레이닝을 위탁받아 장애 유형별 맞춤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랄 선교단이 함께 참여하며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남성호 미랄 선교단장은 카페보카 프로그램이 글로벌 프로젝트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아시안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이 특별히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시작된다는 네.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확대된다면 아마 로터리 클럽은 어쨌든 국제적인 클럽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아시안 커뮤니티까지 아마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 미라 선교단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네. 돼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잘 돼서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다면 로터리 클럽에서도 로터리 클럽의 프로젝트들 보니까는 사실 뭐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의 성과가 좋다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최소한 수년 동안은 이 프로그램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원 대상은 16세에서 40세 미만 남녀로 마감은 오는 4월 30일이며 문의는 미랄 선교단 최선주 목사 또는 김종호 준비위원장에게 연락하면 됩니다.